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 경북대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아입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는 신라 문화와 조선조 유학의 학맥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그들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관과 다양한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 더 큰 희망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대학교의 일원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변화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이 그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젊음의 특권이며 지금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대학생의 특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일상으로 회귀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1982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경북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현실로 일구어 갔습니다. 26만 명의 동문 선배들이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경대인의 이름으로 제 목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저 스쳐가는 것을 다른 눈으로, 다른 생각으로 살펴보는 능력,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 하나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능력, 사회의 다양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런 배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은 열정이고 도전입니다. 꿈꾸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경북대학교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 종횡무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베이스캠프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하며 우리 경북대학교의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지식과 지성이 함께하는 멋진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74학번으로서 현재는 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꿈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펼쳐야 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희망을 갖고 나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다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노는 게 아닙니다. 책을 보십시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꿈을 가지고 한 길로 매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희망과 꿈이 성사되리라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야지 큰 인물이 됩니다. 경북대학교를 빛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랑스러운 경북대학교 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상서롭고 우직한 흰 소의 기상으로 힘차게 여는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경북대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로 불안과 긴장 속에 대입 준비를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렵게 보냈던 수험 기간이었던 만큼 대학 입학이 여러분에겐 더 값지고 기대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두뇌 활동이 활발한 시기가 20대라고 합니다. 신체와 두뇌가 인간 발달 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니 더욱 대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과거처럼 접촉이 빈번한 대학생활은 쉽지 않겠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대학생활을 즐기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고성장 시기에 기회가 많아서 졸업을 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스스로의 길을 제대로 찾기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직업을 여러 번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 시기나 지금도 각각 개인의 기회는 모두 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로서 무척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스펙이 아니라 지성의 성장을 위해, 좋은 직업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대학 시절 동안 치열하게 몰입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던 기억과 습관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용기를 줄 것입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열정을 불태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제고 다시 자신의 열정을 이끌어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뜨거워 보지 않으면, 몰입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은 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어울려 나가야 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열정으로 멀리 보고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구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인생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 행복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경북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북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자공학과 80학번 정철동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40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학교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그때의 저와 같이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편입한 역할을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때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주도하는 것은 결과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실행을 하면 그 일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만족감도 올라갑니다. 주도성을 발휘하여 즐기면서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공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과 본인의 강점을 찾고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리더십,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나가면서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십시오. 경북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고 그 위에 나만의 강점을 더한다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후배 여러분, 강한 주도성과 기본기를 가지고 큰 꿈을 향해 도전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즐겁게 보내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1호 학번 박인혜라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입학,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년 전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동기들의 응원과 조력 덕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에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동아리 생활, 학과 생활, 친구들 간의 관계, 연애까지 또 대학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국제 교류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게 그랬듯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도 더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상에 도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들로 가득한 대학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이룬 여러분들과 사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입학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